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2년 반을 더 견디실 것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아 예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교롭게도 휜 노선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서울 한 유명 백화점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 김 여사에게 디올백 뇌물 수수. 공사계약의 불법 행위가 불법 관저 증축.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통화하는 육성을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공천 개입 관저 증축 디올백 수수 인사개입 국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석박사 논문 표절 KTV 황제 불법 특혜 조작 의혹 그리고 은폐되고 있는 진실들. 독한 아버지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했고 결국 간신히 응급실 한 곳에 도착했지만 이틀 뒤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들도 그만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탓에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멈췄습니다. 가계부채는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다 못해 포기하는 지경입니다. 윤건희 정부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거는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기대하신다면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상권분립 헌법에 반하는 목이 아프다. 이제 하자. 대통령 배우자 비리 수사가 인권유린이라는 역사에 남을 가족 관련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7%로 TK 지지율 18%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짓말을 거짓말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 윤석열 스스로가 날려버린 마지막 기회.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제가 요즘 반성을 합니다.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넘어간다. 11월 16일 바로 이곳에서 민주공화국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 무능 무도한 대통령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국정농단을 보고 참을 것입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자신 있잖아 거부하는 겁니다.